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하고 길었다고 하는데요. 힌돌산 수양관 하계성회는 폭염보다 더 강력하고 뜨거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44차 초교파 직분자 세미나는 전국,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직분자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습니다. 최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힌돌산 수영관에는 엄청난 인파의 직분자와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수영관을 올라오는 길까지 참석한 성도들의 차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제44차 직분자 세미나에는 대성전, 강단, 중성전 세미나실에 이르기까지 역대 이례적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히 모여 앉아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본문 유다서 6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자기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이번 성회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토하듯 전하는 강사 윤석전 목사를 통해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강사 윤석전 목사의 질문으로 시작한 직분자 세미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격자가 먼저 되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직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며 직분의 목적은 영혼 관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 종, 하인, 일꾼, 사환, 청지기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직분자들이요! 널 날 부인하고 십자가지 말고 주님처럼 죽음이 있을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 수중들은 중대라 이 말이오. 사환대라 이 말이오. 일꾼대라 이 말이오. 하인대라 이 말이오. 청지기대라 이 말입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찬양대와 교사, 청년회장 등 여러 직분을 감당하면서 육신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며 사역에 배가 부응하는 열매를 맺었던 경험을 전하며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행동하고 일하라고 주신 직분에는 그에 따르는 사역이 있고 그 사역에 반드시 흑자를 내야 한다며 기필코 직분의 성공자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당신이 나를 피로값 주고 샀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냈소.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유의지를 내 권리인 양 사용하며 말씀에 불순종한 죄. 성령이 세운 감독자인 담임 목사의 명령에 거역하고 해방한 성령회방죄. 교회의 종인 직분자가 직분을 남용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우상이 되어 높아지려 한 죄 등 가감없이 전해지는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옥 가고 싶어 미친 사람처럼 직분이라는 왕관을 쓰고 죄만 지었던 실상 앞에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실권을 가진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듣고 깨닫고 깨닫는 것만 아니라 행동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닿아서 앞으로 이제 교회 내려가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제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부분을 위해서 좀 제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목사님을 잘 보자 해서 올해 저희들 당면 목표가 이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직분을 한번 열심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여기서 받은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직분자 세미나는 청년회장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왔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청년회장 시절 때 제가 들어봤는데 저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고서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 청년들을 제가 붙잡고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제 일이 바쁘다고 맨날 이렇게 핑계만 대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청년회장으로서 앞으로 청년 소중한 청년부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건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에 그렇게 한 번씩 건의드린 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았고 이 욕심 덩어리를 이 이기심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어요. 지금까지는 잘한다고 했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대적한 건지 깨달았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진 주님 재림의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준비되지 못해 마지막 때에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직분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여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그 주님께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목숨 걸고 직분 사명 감당하여 반드시 천국 가는 직분자와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최은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 하지만 이들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올바로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다며 모두가 포기해버릴 법할 학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구 안에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끝없는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으로 더욱 빛났던 초교파 중고등부 성회 소식, 이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를 손안의 지구본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작고 작은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사람 개개인은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오직 하나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시기까지 소중히 여긴 존재이지요.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학업, 성적이요. 입시에 대해서. 입시죠, 입시. 취업. 왜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걱정이 있어서 왔어요. 지금 우리 시대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 속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죄로 물든 세상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흰돌산 수양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미혹하는 마귀 역사를 바로 깨달아 회개로 돌이키고 지구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너임을 영육간에 일깨우는 86차 초교파 중고등부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릴 만큼 죄로 가득했던 노아의 시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는 말씀, 미혹하여 죄짓게 하는 마귀를 따를 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계시록 20장 10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게임, 유튜브, 값비싼 옷, 화장품, 연예인의 열광하는 등의 죄를 지적하며 부지런히 나를 성장시켜 인생 전반을 준비하는 소중한 때, 그 소중한 시기를 나를 망치고 지옥에 갈 생각에 속지 말고 사는 생각으로 완전히 돌이킬 것을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오늘까지 살았던 잘못된 것은 그냥 버리는 거야. 누가 말해 상관없어. 누가 나망하는 일을 누구 때문에 붙들고 있어? 내가 좌절하는 일을 누구 때문에 붙들고 있어? 좌절이라는 것이 뭐냐? 성장한 다음에 좌절의 쓴맛이라는 것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거. 왜? 내 인생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과 중에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 그럼 지금서부터 산 성장한 과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목적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운영자로 인정해 그 운영자가 인생을 주도하고 책임지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생각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라 한다 이 말이야. 너를 천박한 인생으로 취급하지 마. 너를 천박한 인생을 만들지 마. 너를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시키지 마. 너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너야.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먼저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 재현하신 소중한 관계인데 진실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결국에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망가뜨릴 마귀에게 속느냐며 그 망할 생각에서 회개로 벗어나라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겨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학교 생활에 갑자기 뛰어난 이름 난 사람이 되어버려야 된다. 무엇으로? 공부로 승분해야 된다 그 말이오. 가정생활에 부모 공경하라. 교회생활에 예수 피공로에 미쳐서 비겁한 자 되지 말고 자신있게 신앙생활해라. 아멘에. 말씀을 들은 학생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학대하며 지었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죄,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 자신을 실패자로 전락시킨 죄, 망할 것들에 시간을 낭비했던 죄 등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베개가 항상 젖을 정도로 그렇고 항상 우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작년 학예성에 가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학예성에 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성에는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저를 그냥 낮게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하나밖에 없고 정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정말 지옥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곳을 감사하면서 저를 제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친구가 여기 중고등부 성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말씀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자 그래서 한번 오게 됐는데 처음엔 말씀도 길고 기도도 길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제 말씀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그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살면서 간음이란 걸 안 한 줄 알았어요. 되게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간음을 하고 있구나. 정말 간음을 많이 해왔구나. 수없이 해왔구나. 정말 간음한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지옥 갈 자구나 하면서 주님 정말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은혜로운 성회로 나를 데려와 줘서 정말 고맙고 무엇보다도 너를 통하여 정말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 우리 같이 이 은혜 유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말세의 악한 영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점점 더 심하게 흔들며 끝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성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돌아선 학생들의 삶에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달라진 것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천국이라는 영육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당당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큰 인물이 돼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이며 지구 안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장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영육간의 성장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며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음에 안주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이예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충성된 청년회는 학예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성회 후 2주간을 총력 전도주간으로 정해 전도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마치고 젊음의 거리 노량진으로 나가 개성 넘치는 전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폭염 속으로 가는 청년들에게는 시원한 음료를 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수험생들에게는 마사지 전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과는 돌이 던지기, 경품 추첨, 미션 게임 등 레포츠 전도를 통해 친근함과 재미를 함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전도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도 함께 목표를 세워 서로를 격려하고 블로그 홍보, 쿠폰 제도 등 청년들의 복음 전도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결신자들도 늘었습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무더위도 영혼구령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가졌다는 것이기에 그 사랑을 전하며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예 성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고 이제는 복음 전도를 통해 믿음을 확증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로 우리 삶의 예수 정신, 성령 충만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성회, 이제 목회자 세미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참석한 이들을 주님처럼 섬길 충성자로 많이 자원해 주시길 바라며 담임 목사님이 영육 강건함으로 능력 있게 성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는 성회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